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안뜨기 뜨는 거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인스타 라이브가 1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못 보여드린 걸 다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불란서뜨기는 불란서뜨기라고도 하고, 프렌치 니팅이라고도 하고, 컨티넨탈이라고도 하고, 저는 왼손으로 실 잡는 방법이라고 설명할게요. 왼손으로 실 잡는 법.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실 잡는 거는 아메리칸 니팅이라고도 하고, 라이트 핸드 니팅이라고도 하고, 이쪽은 레프트 핸드 니팅이라고도 하고, 부르는 이름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왼손에 실을 걸어서 겉뜨기, 안뜨기. 뜨고 모든 대부분의 뜨개를 왼손에 실을 걸고 뜨고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잠깐 보여드리면 또 겉뜨기 안뜨기가 반복되는 무늬일 때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코고무뜨기나 멍석뜨기 같은 경우도 실을 앞뒤로 옮기지 않고 떠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단점은 편물이 굉장히 느슨하게 나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기가 작기운자. 예, 편물이 굉장히 느슨하게 나오고, 보시면 지금 세탁 전이라서 더 울퉁불퉁한데요. 이렇게 코가 늘어진다던가, 예, 편물이 오른손에 실을 걸고 뜨는 것에 비해서 느슨해요. 고르지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권장바늘에 실 띠지에 보면 권장바늘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보다 0.5나 1mm 작게 뜨는 편이에요. 이거의 단점, 최대 단점.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왼손뜨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겉뜨기는 대부분 잘 뜨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을 몇번 올렸었는데, 왼손으로 실 잡고 뜰 때, 겉뜨기일 때그 포인트는요, 이 왼쪽 바늘과 오른쪽 바늘이 90도로 들어가서 실을 걸친 다음에, 90도를 유지하는데, 대신 바늘을 앞쪽으로 밀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앞쪽으로 오면서 살짝 오른쪽. 90도로 들어가서 실 걸고, 실은 손가락으로 걸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바늘로 이렇게 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실을 걸고, 90도를 유지하면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앞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너무 막 급하게 하면, 이게 당연히 이 바늘과 바늘이 겹쳐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겠죠. 앞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요. 겉뜨기는 그래도 다들 쉽게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안뜨기. 안뜨기에서 포인트는, 일단, 얘를 편하게 뜨려고 이렇게 뜨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뜨면, 뜨는 게뭐 상관은 없는데, 코의 방향이, 지금 얘하고, 이쪽 코하고, 이쪽 코를 보면 방향이 달라요. 얘는, 바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래 뜰 때, 우리 일반적으로 뜰 때, 코가 걸려있는 모습은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뜰 때, 겉뜨기를 뜰 때, 요 앞실을 걸어서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뜨기를 아까 같은 방법으로 뜨면, 코가 이렇게 걸려있게 돼요. 이렇게 걸려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코를 뜰때 보통은 여기다 뜨는 분이 있어요. 여기다 뜨게 되면 코가 꼬여요.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걸었을 때는 요 뒷실. 뒷실에다가 떠야 코가 꼬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뜰 때는 안뜨기를 뜰때 이렇게 뜨는 게 편하긴 하지만 저런 코가 다음에 뜰때 신경 쓰지 않으면 코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차피 불란서뜨기를 처음 익히시는 경우라면 번거롭지만
실의 아래로 오른쪽 바늘이 들어가서 한번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수평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수평으로 만드는 걸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들어가서 90도로 만들면서 실을 한번 걸어주고 수평으로 만들면서 뒤로 빼줘야 돼요. 다시 할게요. 들어가서 실험 이것 이때도 손으로 걸어주는 분도 있고 바늘을 돌려서 걸어주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실을 아래에서 위로 걸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평 만들어서 그럼 여기 충분히 공간이 생기거든요. 바깥으로 빼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수평하면서 이게 자꾸 빠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빠져요. 이건 충분히,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급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감고 수평 만들어서 천천히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처음에 익힐 때 제가 답답했던 점은 뭐냐면, 불란서 뛰기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 잘 되지 않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에 익으면 저절로 속도가 빨라져요. 그걸 못 견뎌서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빠지지 않으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밀지 않아도 저절로 빠지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익힐 때 천천히, 천천히 뜨는 연습을 천천히 해서 이 동선이 내 손에 익게 한 후에 뜨다 보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동선이 손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늘리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더디고 예쁘지 않고 짜증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익히실 때 동선부터 천천히 익히고 뜨시면 손에 익을 때가 오긴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저는 대바늘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배웠는데 잘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버릇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조금 빨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뛰기는 내가 편하게 뜬다 싶은 거는 한 3, 4년 후였어요. 그리고 저는 뜨개를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뜨는 편이었는데도 그렇게 안 뜨기 항상 불편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게 편하다고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왜 나는 속도가 나지 않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동선이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거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동선이 손에 익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란서 니팅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안 뛰기 겉뛰기가 번갈아 가는 코일 때 실을 앞뒤로 옮기지 않아도 바로바로 뜰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시면 안 뜨기 뜨고 안 뜨기 뜨고 실이 실이 바늘 뒤에 있으면 겉뜨기를 뜰수 있는 거거든요. 겉뜨기 뜨고 안 뜨기 뜰 때는 이 실이 바늘 앞쪽에 이 왼쪽 바늘 앞쪽에 오게 해서 뜨고 그런데 오른손 바늘로 뜬다고 하면 오른손으로 뜬다고 하면 실 일단 뒤로 보내고 겉뜨기 뜨고 또실 앞으로 보내고 안 뜨기 뜨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뜨개 디자인 특성상 고무뜨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많이 번거롭죠. 그래서 불란서 뜨기를 익히시면 조금 더 빠르게 뜰수 있지만 굳이 이미 오른손으로 충분히 잘 뜨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와 노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직 대바늘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